오늘 영업 끝났습니다. 했는데 옮겨. 언니 얼굴이라도 뵙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. 그래, 잘했다.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. 평생 오늘은 아버지 기일이잖아요. 그래, 어여 들어가. 다들 기다리고 있어. 예? 저, 언니, 저 아버지 제사 참석 못할 거예요. 언니도 잘 아시잖아요. 전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. 동우가, 제가 오늘 안 오면 언니 가슴 속에 불덩이 하나 안쳐드릴까 봐 그래서 왔습니다. 이거 받으세요. 늦었지만 제사상 차림 비용 이걸로 써주세요. 제가 아버지 기일에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네요. 동우가, 네 형 보고 갈게요. 아니요, 형 오기 전에 갈게요. 동우가, 너는 네 형 알지? 네 형 맘 알지? 누가 뭐래도 네 형 널 놓치기 싫어하는 형이요. 애미 나로. 그러니까 형하고 적치지 마라. 아니요, 이제 우린 그렇게 안 돼요. 형이 국대화의 후계자가 돼서 다시 카지노로 들어갔어요. 그게 뭔 소리요? 후계자라니? 카지노라니? 제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. 언니, 저는 언니 잃고 아버지 같은 형 잃고 혼자가 되어버렸어요. 하지만 특수부의 검사라는 자리는 저를 유일하게 지켜주는 힘이었어요.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하네요. 동생이 어떻게 형을 잡아들이겠냐고. 아니다. 네 형이 네 앞길 가로막을 사람이 아니오. 필시 뭔 사정이 따로 있을게요. 국대회 회장은 중병에 걸렸고 국회장 딸을 지키기 위해서 절 버렸어요. 그깟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절 원수로 만들어버렸다고요. 어쩌면 형은 저를 신태한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저는 형한테 그저 원수의 아들인 것 뿐이죠. 하지만 저도 냉정해질 거예요. 아무리 형이라도 법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으니까. 그럼 안 돼, 동우가. 그건 안 될겨. 응?